안녕하세요. 행복하고 꾸준하다 얘기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요, 시흥 매화동의 방울이다 얘기입니다. 한달 만에 시간을 사장님께서 휴가를 보내셨어요. 더운 여름에 다육들 이제 그렇다고 막 쉬질 않고 다육들 보살피느라고 정신없이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나 다육들이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예쁘게 관리를 하셨어요. 너무 예쁘고요. 색깔 보세요. 세상에나 가격도 너무 좋아요. 아주 전반적으로 보니까요, 가격이 다 너무너무 착하고요. 색깔도 너무 이쁘고요. 바깥에서 이 아이들이 노숙장에서 다 여름에 노숙을 시켰는데 뭐생 뼈를 맞은 건 아니에요. 차광을 한50% 정도 하고 거기다 비가림은 했고, 그리고 저 바깥에 들어오는 출입구에 보면은 그 노숙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달궈진 아이들이래요. 너무 멋지죠. 저기 지금 반대편에 있는 아이들도 다 멋지고요. 잠깐 노숙장 보고 갈까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 노숙하는 곳이 여기인데, 보시면 이렇게 차광을 여기 지금 요 보세요. 이렇게 50%짜리 차광이에요. 차광에다가 위에 이제 비가 오면 비가림 정도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길. 여기가 사실은 시흥에, 여기가 무슨 길이죠, 사장님? 여기가 무슨 길이죠? 이 길이? 뭐 테마 무슨 연꽃 가는 길뭐 그런 거 아닌가? 연꽃 단지인가 무엇인가? 예, 간곡지 가는 간곡지 가는 연꽃 축제 하는 데죠, 거기가. 예, 요 길이 그 운동하는 그 산책로예요. 산책로 여기 가운데로 쭉 내려가면 간곡지라고 해서 시흥에서 유명하거든요. 거기 연꽃 축제도 하고 하는 데인데 그길 옆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앞에는 지금 과수원이에요, 복숭아. 이렇게 확 트인 곳에서 노숙을 시키시거든요. 노숙을 시키셔가지고 지금 저 아이들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준비가 된 거예요. 여기 있는 아이들도 조만간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가 될 건데요. 와, 저기 레티자 보세요. 대박이죠. 색깔 지금 붉게 올라오고 있고요. 여기 나나우꾼이 이렇게 다 대품도 지금 여기서 노숙을 다 시키고 있는, 지금 여기 햇볕이 지금 막 들고 있는데 여기는 아예 그냥 무방비예요. 옆으로 들어오는 햇볕을 지금 그대로 받고 있는 이런 아이들도 정말 건강하고 짱짱하게 이렇게 잘 달궈지고 있는 방울이 다육표 다육들 여러분들께 지금 소개가 되려고 지금 제가 왔는데, 지금부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화이트 모닝 바깥에서 노숙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지금 다 달궈져서 색깔도 너무 이쁘고요. 가격도 너무 좋아요. 이게 사이즈가 지금 보시면 15cm 포트거든요. 이게 이건 군생이에요. 목대 보시면 이렇게 목대가 나와 있고 봉우리처럼 이렇게 모아지는 수영으로 해서 짙은 보라색과 그리고 뽀얀 백분향기 있어서 정말 예쁜 빛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두 가지예요. 군생과 외두가 있는데 가격이 좀 다릅니다. 화이트 모닝 2두는 10,000원이고요. 이렇게 2두 3두로 된 군생들은 10,000원이고요. 옆에 보시면 여기 외두로 되어 있는데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이런 거는 이런 거 8,000원인데요. 와, 이거 완전 15cm 될것 같아요. 엄청 큽니다. 지금 요 아이는 노숙을 안 시키니까 햇볕을 덜 받은 아이예요. 똑같은 품종이고 똑같은 농장에서 나온 출하가 된 아이인데요. 빛을 더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요건 대신에 사이즈가 더 크고요. 이 아이도 이제 물이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올 거고요. 지금 이렇게 있는데 같은 품종입니다. 외두는 모두 8,000원에 드립니다. 뒤에 있는 아이는 더 이쁘네요. 색깔 보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돼 있어요. 색깔이 안 들어온 이 아이도 똑같은 화이트 모닝이고요. 다 이렇게 붉게 물이 들어오는 그런 품종입니다. 너무 이쁘죠? 사이즈는 중사이즈예요. 근데 가격이 10,000원이 안 되는 8,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캐서린이라는 품종인데 이 아이도 이렇게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달궈져 있습니다. 아주 건강하고 노란 빛감도 이렇게 있고요. 입장도 긴 입장이 아니죠, 여러분.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잘 달궈져 있는데, 끝에 이렇게 화상 자국 같은 경우에는 하얗대서 내려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요것도 지금 15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격은 얼마냐, 15,000원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화이트 캐서린 중사이즈 군생으로 준비가 돼 있는 아이입니다. 15,000원에 소개해 드리고요. 말관도 이렇게 짱짱하게 다져져 있습니다. 말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좋아요. 말관이 지금 이것도 15cm보다 훨씬 더 넓고요. 달궈져가지고 가운데 부분이 살짝 젤리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중사이즈 말관 군생이고 가격은 15,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관도 작은 사이즈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중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 군생이고요. 빛감도 예쁘지만은 수영도 멋지고, 빛감도 지금 노란빛이 살짝 올려져고 있잖아요. 빛감도 예쁘고 웃자람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젤리화가 되고 있는 현재 이런 아이고요. 가을 되면은 노란 맑은 빛깔의 말관, 젤리가 되어 있는 말관이 될 거예요. 가격은 15,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꽃피는 미니 염자, 이건 꽃피는 염자래요. 꽃피는 염자와 꽃이 안 피는 염자가 있습니다.
좀 다릅니다, 여러분. 요거 꽃을 피워주는 염자는 꽃을 피는 거고, 안 피는 또 종자가 따로 있다고 해요. 요거 이렇게 목대가 굵은 아이인데요. 빨간색으로 빛감을 내주는 요 아이, 꽃 피는 미니 염자는 3,000원에 준비가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붉게 지금 물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노란 빛깔과 함께 이렇게 되는 아주 진한 빨간색의 빛감을 보여주는 빨간색과 노란색이 같이 나오는 화려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3,000원입니다, 여러분. 꽃 피는 미니 염자 3,000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캔디철화 있어요. 빨간색으로 빛감을 내주는 목대 보시면 붉게 목대도 붉게 이게 물이 들어져 있어요. 사이즈는 대사이즈고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초록색이지만 빨간색 전체적으로 다 어두운 빨강, 진빨강으로 색깔을 내주는 아이예요. 통목대 철화를 가지고 있는 이 아이는 캔디철화고요. 가격은 22,000원입니다. 22,000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석영입니다. 석영, 오, 붉게 이렇게 물이 들어왔네. 완전 다 젖었는데요. 노란 빛깔과 함께 붉은 톤이 손톱끝에 살짝 들어와 있습니다. 와, 이것도 완전 다 녹숙해서 사장님께서 달고 내셨다고 하고요. 자구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사이즈 중사이즈고요. 15cm 포트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가격은 8,000원입니다. 8,000원. 이쁘죠? 이것도 석영도 물 이렇게 굳혀지지 않은 아이들은 완전 초록색의 기죽기죽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이도 이제 이 아이는 햇볕에 그리고 바깥에 노숙에서 이렇게 예쁘게 다져져서 이렇게 이쁜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석영 너무 이뻐요. 가격은 8,000원에 준비가 돼 있어요. 요거 15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스타 군생이에요. 제스타 군생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요 아이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짤막짤막한 입장으로 잘 다져져 있고요. 목대, 굵은 목대가 있으면서 얼굴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제스타는 노란색 빛깔 가장자리가 나올 거고요. 가운데는 요거보다 더 다크 초콜릿의 빛감으로 해서 젤리화가 되는 아이고요. 요거 만 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이것도 15cm 포트인데요. 이렇게 얼굴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스타 철화가도 이렇게 엮인 수영도 이렇게 있네요. 철화가도 가격이 더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지금 준비되어 있는 제스타 군생 중사이즈 군생이에요. 가격은 10,000원입니다. 10,000원에 준비되어 있는 요 아이 보여드렸고요. 이거는 일본 포토시나예요. 포토시나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포토시나는 옆으로 좀 생장점이 누워있는 듯한 그런 봉우리 모양의 수영인데, 요거는 일본 포토시나 이렇게 되어 있고 7,000원에 소개됩니다. 얼굴이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이 아이도 다져졌어요. 이거는 그렇고요. 옆에 있는 아이는 안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렇게 될 거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연한 핑크색의 빛감이 살짝 올려져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일본 포토시나 군생입니다. 일본 포토시나 군생 포토시나인데요. 일본에서 만들어진 포토시나라서 좀 더 강렬한 색깔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요거는 얼마? 7,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와, 문수톤이 너무 멋진데요. 이거 보셔요. 엄청 달궈 놓으셨어요. 이것도 노란 빛깔 입장과 함께 붉게 라인과 꼬치점이 색깔이 이렇게 되어 있고, 가격은 6,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 색깔도 이쁘고 수영도 멋지죠. 입장수가 가득가득 차 있어서요. 보기도 너무 좋고요. 과일 모양이 진짜 봉오리 수영에 두 개가 딱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노란 빛깔이 너무 예뻐요. 화사하고 예쁘죠? 문수톤 굴 달궈지면 이런 색깔이 나오는 겁니다. 문스턴 6,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이즈는 10cm가 넘을 것 같고요. 와, 수영 예술이에요. 너무 멋져요. 받아보면 진짜 많을 것 같은데요. 요거는 6,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테이로사도 준비되어 있어요. 이것도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테이로사, 피카츄 거의 비슷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테이로사 자구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자구가 이거는 8,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10cm 포트에 들어가 있고, 얘도 자구 이렇게 나오고 있죠. 두 개나 나오고 있고, 보시면 목대에서 자구들을 이렇게 하나씩 다 내고 있어요. 안 나온 것도 있지만 이렇게 두 개 하나 이렇게 나오고 있고, 안 나온 거는 좀 사이즈가 포트 사이즈하고 거의 비슷하게 크고 있고요. 거의 나오고 있네요. 양쪽으로 얘는 자구를 내고 있고요. 여기 삐뚤어진 수영이면 여기 옆에 자구가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다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이렇게 테이로사가 멋진 아이 자구 나오고 있는 테이로사 10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가격은 8,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테이로사도 정말 멋진 아이인 거 아시죠, 여러분? 저도 굉장히 좋아해요. 동글동글한 입장에 넓은 입장을 가지고 있고, 뽀얀 백분도 이렇게 발라주면서 나중에 연한 피크로 나오는데 신비스러운 빛감으로 나옵니다. 테이로사는 8,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키세스입니다. 키세스도 빨간 선명한 라인을 이렇게 타고 있고, 노란 입장을 보여주는 아이예요. 가격은 6,000원에 준비되어 있는데, 이것도 완전 짱짱하게 다 달궈져서 안쪽에는 이렇게 진한 빨간색의 빛감이 나오면서 가장자리가 이렇게 노랗게 되고 있어요. 가을 되면 이게 더 간이 갈릴 거예요. 어떻게 갈리냐면,
가운데 부분의 진한 색상과 가장자리 노란빛이 투톤으로 올려주면서 너무 이쁠 거고요. 요것도 이쁘죠. 3두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지금 달궈지지 않은 아이의 얼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얼굴이, 이렇게 되어 있는 얼굴, 요거는 이제 햇볕을 좀 덜 받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얼굴이 이렇게 바뀝니다. 여러분,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있는데요. 예쁜 아이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거고, 요거는 키세스라는 아이 군생이에요. 가격은 6,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미세르로사인데 이거 너무 이쁘지 않아요? 색깔 저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색깔 안 나왔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 근데 이렇게 색깔을 예쁘게 내는 아이였습니다. 미세르로사 제가 목대 보여드릴까요? 굉장히 굵은 목대예요. 여기 보시면 꿀목대를 가지고 있는 거고 자구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색깔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거? 미세르로사예요. 군생이고 이렇게 통통한 입장과 함께 붉은 톤의 빛감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미세르로사 군생으로, 중사이즈 군생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가격 15,000원이네요. 와, 미세르로사도 너무 멋집니다. 여기 색깔이 좀 덜 나왔지만 이렇게 나올 거죠. 그리고 목대 보세요. 애기 아니에요. 이렇게 굵은 꿀목대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아이도 이제 금방 색깔 너무 예쁜 색깔로 나올 것 같고요. 이거 미세르로사예요. 가격은 15,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벤바디스입니다. 이거 10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군생이에요. 벤바디스는 6,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포트 사이즈 여러분 제가 10cm라고 했으니까 그거 가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붉은 톤으로 빛감이 이 아이는 나오고 있네요. 안 나온 것도 있지만 나온 것 이렇게 딱 하나 보여서 보여드렸는데, 벤바디스는 노란 빛깔 입장으로 이제 바뀌면서 더 이제 키우시고 달구시면 나중에 핑크색의 빛감으로 정말 예쁘게 연한 핑크로도 바뀝니다. 제가 샘플러스 사진을 보여드릴 때 그거를 보여드리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봐야 될 빛감이고, 여러분께서 이 아이가 물을 어떻게 내는지도 궁금하셔요. 우리 또 특히 초보만 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 궁금증을 제가 해소시켜 드리려고 이제 가장 최종 빛감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첨부 사진으로 이 아이 이제 다 초록으로 키우다가 좀 지나면 노란 빛깔도 나올 수 있고요. 요거는 벤바디스입니다. 가격은 6,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주드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도 여름인데도 색깔 안 뺐네요. 요 아이 봄가을에 여러분 보신 분 계시나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짙은 주황색의 빛감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입장으로 그렇게 색을 내주는 거고, 지금 색깔 나오려고 이렇게 피멍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 피멍. 요 피멍 색깔로 전체 다 색을 낼 거고요. 요거 다 2두로 되어 있어요. 외두가 아닙니다. 2두 군색이고 굵은 목대가 있는데요. 가격은 10,000원밖에 안 합니다. 외두 하나가 10,000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2두 군색 이렇게 좋은 가격으로 사장님께 준비해 주셨어요. 요 아이가 주피터 교배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드라는 이름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이두 군생, 주피터의 빛감과 노란 빛깔 같이 나올 거예요. 입장은 주피터 입장은 같이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근데 빛감이 얘가 엄청 진한 전체적으로 색깔이 나오더라고요. 요거는 10,000원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 주드였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블루 미니마. 화이트 미니마, 블루 미니마하고 화이트 미니하고 미니마하고 색감이 다릅니다, 여러분. 요거는 이제 화이트 미니마는 정말 화이트색, 동글동글 뭐지, 공처럼 되어요. 이것도, 이거는 그 이것도 지금 현재 보시면 애기 아니에요. 목대 가운데 이렇게 굵은 목대가 있거든요. 여기 지금 여기에서 자구들이 이렇게 나와서 풍성하게 수영을 만들어 내는 거고, 요거 지금 입장이 약간 펴져 있어요. 꽃이 활짝 펴진 것처럼 가을 되면은 요거 이제 입장이 안쪽으로 모아지면서 화이트색 하얀색의 빛깔과 뽀얀 백분당 함께 조금 올려지면서 공처럼 띵글띵글하게 아이들이 정말 귀엽게 사랑스럽게 만들어 줍니다. 샘플 사진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화이트 미니마 가격은요 6,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묵둥이들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가격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화이트 미니마 6,000원입니다. 에이샤 군생이 있습니다. 와, 얼굴이 이렇게 풍성합니다. 둘, 넷, 여섯, 여덟, 15개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이 아이도 애기 아니에요. 목대 보시면 이렇게 목대가 있습니다. 목대가 있고요. 요거 지금 붉은 빛깔이 아직 안 나왔는데 이게 뒤에 입장 색깔 붉은빛 살짝 보이기도 하네요. 지금 보니까. 이번에 이제 지금보다는 이제 가을부터 해갖고 제 빛감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다 맑은 빨강색의 빛감을 내주는 아이고요. 지금 요거 자구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풍성합니다. 요거 가격 너무 좋은 게 13,000원이에요, 여러분. 13,000 대박 아니에요, 이거? 얼굴이 지금 3개 정도, 4개 정도 있는 게 제가 알기도 많은 이 정도 가격인데 지금 이렇게 얼굴 수도 많고 풍성한데 13,000원이면 엄청 착한 가격으로 지금 여기 판매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에이샤입니다. 에이샤 13,000원에 이렇게 중사이즈 군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한 다니엘입니다. 조한 다니엘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는요, 지금 보시면은 입장도 그렇지만 웃자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조한 다니엘 좀 키가 크는 아이인데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잘 다져져 있는지. 목대는 굉장히 굵은 목대거든요. 조한 다니엘은 뒤에 보시면 이렇게 초콜릿색의 색깔이 있고요. 꽃을 펴주면 또 꽃이 이쁘죠. 그리고 입장은 나중에 노란 빛깔 전체 입장에서 초콜릿 라인과 물듬이 생기면 너무 멋진 아이예요. 꽃을 펴주면 또 꽃도 이쁘고요. 다 볼 수 있는 요 아이 조한 다니엘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1cm, 10cm 정도 되는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 한몸 군생이고 얼굴은 3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6,000원이네요. 생각보다 싼데요. 가격 6,000원에 조한 다니엘 묵뚝이 군생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보여드리고요. 간주예요. 짙은 보라색의 빛감을 보여주는 간주가 이렇게 있습니다. 묵등입니다. 꿀목대예요. 꿀목대. 목대 보시면 이렇게 긴 목대가 있고요. 짙은 보라색의 빛감이 가운데 부분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요 짙은 보라색으로 나올 거예요. 요거는 간주라는 품종입니다. 묵등이 꿀목대 보이시죠? 키가 커서요. 롱분에 심으셔서 키우시면 되시는 거고요. 가격은 9,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9,000원에 간주 보라색의 빛감을 보여주는 아이고요. 요거 간주도 키워보세요. 짙은 보라색의 빛감이 정말 매력 있어요. 요거는 도나리라는 품종입니다. 도나리. 요 아이도 지금 보시면 짙은 보라색 라인이 있어요. 이거 보시 달궈졌죠? 가운데 부분 보세요. 각진 입장으로 이렇게 땡글땡글해 안쪽으로 아주 앙팡지게 모아져 있죠. 요 아이가 많이 달궈져서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된 긴 입장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가 달궈지면 이렇게 이제 바뀌면서 색깔은 더 진한 보라색으로 가을되면 될 것 같아요. 도나리라는 품종이고 가격은 이 아이가 7,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7,000원. 이렇게 된 얼굴도 있네요. 보시면 이거 도나리라는 아이입니다. 여러분 군생으로 준비되어 있고 저 10cm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7,000원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뽀얀 백분이 있는 레드파이어, 레드파이어입니다. 나중에 연한 핑크색으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격은 8,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고 이렇게 군색, 이거는 12cm 되는 포트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레드파이어 지금도 맑은 핑크로 이렇게 살짝 보이는데 뽀얀 백분과 함께 있어서 예쁘죠. 이것도 레드파이어라는 품종입니다. 요거는 8,000원이네요. 8,000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로게롯이 금이에요. 로게롯이 금. 금이 이렇게 노랗게 들어가 있어요. 금이 들어가 있는 로게롯이 금은 가격 3,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네요. 금이 아닌 것도 3,000원인데 얘는 금인데도 3,000원이에요. 똑같은 가격이고요. 이렇게 로게롯이 금 나중에 붉은 톤의 빛감이 살짝 올려오기도 합니다. 로게롯이 금 3,000원 착한 가격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건 빅토리아인데 묵등이 빅토리아에 사이즈 15cm 포트에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와 이거 이제 그 손톱끝이 지금 빨갛게 빛깔 노란 빛깔이 있는데 입장이 살구색으로 바뀌는 아이예요. 입장이 살구색으로 바뀌고 지금 이두구색으로 되어 있는데 손톱끝 지금 붉게 찍어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런 빛깔로 나오면요 정말 예뻐요. 이것도 뭐 동글동글 모아지는 수영으로 만들어져요. 이 아이도 가격은 9,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이것도 목대 보여드릴까요? 굉장히 굵은 목질화가 되어 있는 목대가 있습니다. 15cm 포트에 있어서 중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커요. 사이즈 작은 사이즈 아니에요. 그런데 가격이 9,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빅토리아고요. 정말 인기가 좋은 팅커벨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우 풍성하죠. 이렇게 풍성해요. 약간의 핑크색 빛감 이렇게 지금 올려져 있고요. 통통한 입장과 동글동글한 입장 귀엽고 사랑스러운 색깔을 내죠. 가격이 6,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풍성합니다. 팅커벨 6,000원에 웃자람이 거의 없어요. 밖에 노숙시켜 갖고 이렇게 예쁘게 잘 있는 예쁘게 관리가 된 아이. 가을 되면 더 이쁜 색깔로 나올 거고요. 요거 여러분 6,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TP도 중사이즈 TP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 아이도 어느 정도 달궈진 아이 보시면 만원에 준비가 되어 있고 자구 정말 많이 나와 있죠. 여기도 나와 있고 여기도 나와 있고 요거 여러분 TP 군생입니다. 15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은 만원이에요. 이 아이도 지금 완전 묵은둥이거든요. 풍성하게 키우면 정말 이쁘고요. 이 아이도 색깔 약간 노란색 빛깔과 함께 붉은 톤으로 같이 내주는 아이고요. TP입니다. 군생입니다. 중사이즈고요. 가격 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와 후레뉴 귀한 아이가 나왔네요. 후레뉴 연한 핑크색으로 나중에 둥글둥글한 입장으로 바뀌어주는 아이고요. 지금 현재는 초록이고 목대는 이제 더 목질화를 시켜야 되는 아이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후레뉴 뽀얀 100분 현재 발라져 있고 둥글둥글한 입장보다는 약간 길쭉한데요. 키우시다 보면 이제 목대 목질화 되면서 입장은 땡글땡글 핑크색으로 바뀌는 후레뉴. 와 이거 귀한 품종인데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가격은 17,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후레뉴입니다. 후레뉴도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이건 온슬로우, 전 국민 다육이죠. 온슬로우가 군색으로 준비되어 있고 가격 5,000원에 준비되어 있네요. 요것도 지금 3두, 4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아이도 이 노숙장에서 데리고 안쪽으로 들어온 아이, 목대 보시면 애기, 너무 애기는 아니고요. 이 아이도 어느 정도 덜거진 아이고요. 온슬로우 군색은 5,000원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피글렛이라는 품종인데 붉게 불이 들어오는 아이네요,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요 사이즈가 좀 크죠? 피글렛이에요, 이런 거. 이렇게 큰 사이즈고, 얘도 이렇게 진한 색깔로 색깔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풍성합니다. 풍성하고, 사이즈도 좋은데, 이거 8,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8,000원에 피글렛. 이렇게 소개해드립니다. 피글렛도 보시고요. 이건 라즈베리 아이스, 가격 8,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붉게 살짝 물이 들어져 있네요. 한모 군색으로 되어 있고요. 요거 12cm 되는 포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라즈베리 아이스는 8,000원. 이거 지금 약간 길어요. 목대도 이렇게 목질화는 안돼 있고요. 안돼 있어요. 안돼 있고, 지금 이렇게 목대가 나와 있죠? 동글동글 모아지면서, 요거 한번 구생이니까, 요것도 이제 분갈이 하실 때는 여러분 이대로 흙 많이 털지 마시고 그대로 이제 앉히시면 뽀얀 핑크색의 빛감, 보라색의 빛감도 나오고요. 공차는 모아지면서 얘도 땡글땡글해지죠? 요거는 라즈베리 아이스 8,000원입니다. 와, 애완용 속 아이 할로윈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할로윈. 노란색 빛감이 이렇게 나왔어요. 얼굴 수 굉장히 많죠? 오, 너무 이쁘다. 할로윈. 커팅으로 만들어진 군색 목질화는 다 됐고요. 와, 요거 할로윈인데 노란 빛깔 황금색으로 나오죠, 나중에. 7,000원이네요. 이렇게 좋은데? 너무 가격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7,000원이에요, 할로윈. 근데 이 동글동글한 이런 수영들이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노란빛이 살짝 나왔네요. 와, 이거 사이즈 좋습니다. 중사이즈라고 해도 될것 같고요. 할로윈입니다, 여러분. 군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데요. 가격이 만 원이 안 됩니다. 7,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할로윈 이뻐요. 요것도 가져가고 싶네. 할로윈입니다. 가격이 너무 좋은 가격으로 요새 소개가 되니까 막 저도 소개하면서 눈으로 마음속으로 막 찜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집에 가면 또 생각나요. 이거는 할로윈 군색입니다. 러블리 로즈 군생이 왔습니다. 와, 군생 보기 힘들죠. 가격 5,000원 준비되어 있는데, 요거는, 자연 군생은 아니에요. 커팅 군생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얼굴 수는 보통 4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 5,000원입니다. 둘, 이 6두네요. 얼굴이 좀 작으면 6두, 두수가 좀 많이 있고, 큰 얼굴은 요런 건 3두로 되어 있는 얼굴도 있습니다. 좀 얼굴이 크죠, 대신에. 이렇게 4두로 되어 있는 거 모아서 심으시면 이쁠 것 같아요. 두개 정도 합식하면 이쁘지 않을까요? 요거 4두짜리 2개 해갖고, 그냥 8두잖아요. 그러면 만 원에 8두를 데려가시는 건데, 요거 군생이 한 몸이라서 합식으로 이제 안 해도 그냥 군생 요것만 작은 소형분에 요것만 딱 심어도 이쁠 것 같아요. 나중에 장미꽃으로 바뀌잖아요. 피끝 장미로 바뀝니다. 러블리로즈. 그래서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데, 요거 군생으로 되어 있는 러블리로즈는 5,000원으로 소개해드립니다. 5,000원입니다. 신데렐라요. 신데렐라가 완전 핑크핑크합니다. 아주 목대는 나무가 다 됐고요. 굉장히 풍성해요. 가격은 15,000원에 준비가 돼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풍성한 얼굴로 밖에서 노숙해서 아주 짱짱이 달궈진 아이 신데렐라. 핑크색으로 빛감이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는 일단 옅은 핑크로 될 거고요. 이 아이는 요 입장 그대로 갈 거예요. 동글동글해지는 않습니다. 신데렐라가 요그 빛감 매력 때문에 여러분께서 많이 키우고 굉장히 순한 아이예요. 몸살도 잘안 하고요. 요 아이 건강하게 잘 우리가 오랫동안 볼수 있는 게 장점이더라고요. 신데렐라입니다. 이렇게 중 사이즈 군생이고요. 롱분에 심으시면 되시는 사이즈고요. 수영이고요. 가격은 15,000원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신데렐라 예쁘죠? 신데렐라입니다. 이거는 멘도사가 아니라 펜던스 같은데 사장님 멘도사로 해놓으셨네. 이거 2개 6,000원에 드려요. 펜던스 꽃 피면 이렇게 종 모양의 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종 모양, 얘도 향기가 참 나요. 은은한 향기가 나거든요. 이거 달궈 놓으면 노란 그이 입장이 노랗게 바뀌면서 이렇게 붉은 톤이 라인 지금 여기 있죠, 이 색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목대가 얇은 게 특징이고, 이 아이도 그 늘어지면서 잘 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목대가 가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밑으로 흘러내리더라고요. 요거는 펜더스예요. 2개 6,000원에 드립니다. 펜더스 2개 6,000원에 소개시켜 드렸고요. 하이어 플라워가 있습니다. 완전 이것도 사이즈가 좋은 중대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요것도 제가 소개를 많이 해드리잖아요. 여기 철화로 엮여 있네. 요렇게 끝에 입장이 얇은 게 특징이에요. 이렇게 프릴이 잡혀 있는 거고, 나중에 노란 빛깔과 핑크색, 붉은 톤으로 색깔이 나와주는 그런 아이. 하이어 플라워 이거 사이즈도 완전 좋은데 6,000원입니다. 오, 6,000원 좋죠? 6,000원에 이렇게 중사이즈 하이어 플라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승진입니다. 양지 군생입니다. 양지 군생이요. 빨갛게 물들어지고요. 여기도 입장이 얇아서 물참 좋아요. 요거 10cm 푸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 6,000원에 소개드립니다. 소개. 이렇게 보시면 얼굴 사이즈 이렇게 확인해 주세요. 얼굴 사두도 있고 보니까 이렇게 육두 뭐 이렇습니다. 이렇게 안쪽에 여기 10cm 푸트인데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전체 사이즈 10cm 조금 안될 수도 있어요. 군생이에요. 목대는 보시면 이렇게 목질화 돼 무װ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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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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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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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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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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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원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에요. 아담. 아담은 뚱글뚱글을 한 그 윤기가 나는 아이, 젤리가 되는 아이예요. 이렇게 입장수가 굉장히 많으면서 뚱글뚱글하고 윤기가 나고 짙은 보라색 라인과 함께 물듬이 있는 이 아이 아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건 사이즈 내경이 10cm인데 안쪽으로 이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러면 7 정도 나오는 사이즈, 전체 사이즈는 8,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군생입니다. 아담이에요. 아담도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웅장하게 달궈진 블루 엘프. 색깔은 아직 안 나오죠. 가을에 나오는데 요 아이가 목대 보시 아시다시피 굵은 목대가 이렇게 있어요. 입장은 굉장히 통통하고 노란빛으로 살짝 들어가 있거든요. 끝에 보라색도 붉은 톤 빛감도 살짝 나오고 있네요. 요 아이도 이제 달궈지면 진짜 예쁜 진한 보라색 빛감을 내줄 건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하엽 다 정리하셨어요. 사장님께서 하엽이 정말 많이 있었을 텐데 다 정리하셔서 이렇게 깔끔하게 해놓으신 거고, 굵은 목대가 있고 풍성한 수영을 가지고 있는 이거는 블루 엘프입니다. 여러분, 블루 에프는 12,000원, 아주 좋은 가격이죠. 이거 여름 내내 잘 관리가 돼서 달궈졌어요. 하엽이 정말 많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보다 더 풍성했겠죠. 그렇지만 이제 하엽돼서 내려가고 안쪽에서 가을 되면 또 애기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동글동글하게 공모형처럼 모아집니다. 지금 요거 이 상태도 굉장히 멋지게 지금 잘 관리가 됐고 아주 건강한 블루 엘프예요. 중사이즈 이상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가격은 12,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블루 엘프입니다. 여기는 방울이 다육이에요. 시흥 매화동에 있고요. 긴 휴가를 마치고 지금 첫 방으로 해서 가을 오기 전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가을이에요. 아침 저녁은 진짜 선선해서 가을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초가을. 그러면 다육들의 빛감이 진짜 몰라보게 달라지거든요. 이제 시작이에요. 방울이 다육에도 노숙에서 다육이를 많이 관리를 했기 때문에 아주 건강하고 색감도 예쁘고, 그리고 애기보다는 묵둥이들이 정말 많은, 군생들이 많은 그런 농장이에요. 농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여름에도 멋진 빛감과 수영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다육들이 너무 멋지죠. 가격도 좋고요. 색깔도 정말 환상이에요. 오늘 지금 긴 휴가를 끝내고 처음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방울이 다육표 다육들 어떠셨나요? 정말 멋지죠. 마음에 드시는 것은 이제 다육 사장님께 문자로 주문 주시면 되시고요. 3만 원 이상, 5만 원 이상 무료 배송, 그리고 선물은 항상 늘 사장님께서 말 안 해도 다 늘 챙겨드린다고 합니다. 오늘 이번 시간은 방울이 다육표 다육들 소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또 영상으로 여러분께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